제 책에도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반토막 떨어지고 뭐 친저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카카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막 그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일단 좋다. 왜냐하면 그 캐시플로우를 본다 하더라도 이 두 회사의 캐시플로우 안정적이고 이미 궤도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독점 기업입니다. 네. 뭐 독점 기업은 뭐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 역시 엄청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 회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당연히 수익 창출할 때 가격도 독점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일한 영역을 이제 서로 동일한 영역에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따로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이버는 다른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고 카카오도 다른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합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회사가 서로 나눠서 그 시장을 갖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동점을 그 갈라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재무정보, 주요 재무정보 비교를 해보고 최근 1년 동안의 주요 재무정보를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그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카카오가 예전에는 뭐랄까 네이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이버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00이면 카카오는 25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80%. 80이나 거의 작년 이맘때인가?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잠깐 올랐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카카오가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카카오는 상장회사가 자회사로 많잖아요. 그 회사들은 효과도 좀 있겠지만, 뭐 카카오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네이버가 나가지 못한 다른 신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카카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5개년 추세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자료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추세를 한번 보면 네이버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5년 동안 네. 오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네이버는 그 1위 기업이고 매출액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순간이 이제 시점이긴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이익률이. 대신 이제 반면에 카카오는 처음에 이제 초창기 5년 전만 해도 이익률이 엄청 작았지만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기는 거니까 아마도 주주 입장에서는 아, 네이버는 지금은 좋지만 결국에는 카카오와 유사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더 쪼그라들 수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년 동안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더 성장하고 아마도 네이버를 또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2021년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이버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차입금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거의. 2021년 보면 차입금이 엄청 많아지고 자산 총기가 엄청 커졌어요.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연결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나겠지만 그런 이유 자체가 네이버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 주고 뭔가 주주가치만 이렇게 제고하려고 했지 뭔가 신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거의 육박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네이버도 뭔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M&A를 했던 거고 중국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시드머니를 미리 이제 자입을 갖다가 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던 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네.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회사의 미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현금이 많아졌다. 그리고 차입이 없던 회사가 차입이 많아졌다 하면 이 사업이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021년 재무제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람들한테 뭔 얘기했냐면 네이버가 뭔가 다른 M&A나 다른 걸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했고 결국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런 시도 자체가 아마 시장 자체가 워낙 국내 시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같이 버무려서
더 확장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게 시장으로 별로는 별로 그 효과는 네. 못 받겠지만, 근데 미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국내는 독점이지만 해외는 그런 게 뭐 일본 라인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별로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또 시장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돈이 있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회사를 추천할 바에 이 회사를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요새 막 또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뭐 엄청 뜬 그런 신산업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산업군하고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 돈 많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 언제든지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여타 다른 코스닥 종목을 사기보다는 뭐 이 회사에 투자해라. 많이 싸졌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모토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회사 말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갖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채 차익금 정도는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보실 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저게 저 애플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우량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입을 최대한 땡겨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고정적으로 미래에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 미리 차입금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땡겨서 법인세 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산업군에 따라서 적정 부채 비율이 있는 거고. 다만 이 회사가 향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 작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이 많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면 돈을 또 빌려서 내야 되고. 빌려서 내면 또 이자가 더 많아지고. 그런 회사는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엄청 많아요. 그런 회사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점 기업으로서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차익금은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걸로 봐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더 신사업이라든지 뭐 더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제가 뭐 판단하기로는 뭐 재무 정보로만 봤을 때도 본다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솔직히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회사고 네. 자금력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욕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자꾸 분할 상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나요? 그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기업에서 자꾸 돈이 되는 게 나가면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에너지 엔솔도 그렇겠지 않습니까? 분할, 누적 분할을 해서 그걸 이제 자회사로 만들고 거기에서 투자를 받아서 키우는 이제 그런 게 자체가 이제 각 그 산업군별로 밸류를 인정받는 게 다 각 따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섞여 있으면 제대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인정 못 받으면 투자를 받을 때도 뭔가 저평가 받아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카카오는 남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 사업부별로 따로 법인을 만들고 내 안에 테두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단한 안에 있으면서 전체로 평가를 받아서 외부 투자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각 항목별로 그 산업군별로 더 자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분할해서 그 분야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그래서 무노발식으로 경영을 뭐 자회사 엄청 많아요. 많고 무노발식으로 경영을 해도 뭔가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원활하게 이제 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는 애초부터 뭐 물론 카카오톡으로 해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자금 필요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네이버는 원체 옛날부터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고 외부 투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왜냐하면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타러 성장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 되는 거 있는데 내 몫을 떼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자기 혼자만 상장을 하고 밑에 자회사는 전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의 그 전략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카카오가 분할해서 뭐 내 밸류를 얘한테 너무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주주는 당연히 불만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달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했지 않았을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참 뭐 거기에 대해 뚜렷한 건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이 중에서 이 분할 상장 이슈를 두고 각자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실 때는 이제 재무제표 흐름상 봤을 때는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나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물론 뭐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진 추세인데. 떨어지는 칼날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평생 오르지도 않고 네. 평생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순간 멈추겠죠. 근데 그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답은 뭔가 이제 카카오가 뭔가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한번 구매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내가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1등이고 카카오 2등이지 않습니까? 뭐 3등은 없지 뭐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 산업군의 1위부터 4위까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 1위부터 4위까지였으면 다 상장 회사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뭐 2위 기업이고 3위 기업이 간에 그 회사 1위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퍼하고 뭐 상대가치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재무제표를 두 개를 딱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 이 회사가 1위 기업 대비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만약에 이 회사가 뭔가 좀 더 1위 기업 아까 카카오처럼 이렇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 회사는 약간 그 1위 기업의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뭐 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이 보면 시점별로만 보거든요. 시점별로 보소 뭐 펄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두 개 회사를 그냥 추세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추세로 이제 그러니까 5년치 정도로 어차피 그 재무정보는 쉽게 네이버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회사를 딱 비교해보시고 아, 이 회사가 추세가 떨어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고 뭐 투자를 해보면 훨씬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럼 1등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2, 3등 주식을 사는 건가요? 저는 이제 2등이나 3등을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산업 이건 간에 거의 4위 안에 기업은 서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쉐어하고 약간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은 일단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자금력이 있어도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별로 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2위나 3위 정도 투자를 하시고 이 회사가 뭐 자금력이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저쪽 선도 기업이 뭔가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먹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회사는 충분히 그 1위 회사에 육박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예측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1등하고 네. 비교를 해 보는 것도 되게 신선하네요. 네. 네. 그 네이버 카카오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 전 고점을 네. 넘을 수는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아니, 넘을 수 있죠. 아, 넘을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회사들은 약간 이제 의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악영향 하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회사가 뭐 3등, 4등 회사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회사 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뭔가 하나의 교도 부분만 있다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 거였거든요. 왜 이 구글이 뭐 여러 가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물론 캐스처 마크는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달성했던 주가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회계사님 끝으로 네. 예,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만 있어도 보이는 그게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내가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 책 뭐 소개를 이렇게 뭐 한다고 이제 나왔지만 쉽게 읽히니까 한번 읽어보자.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고 서점에 가셔서 한번 제 이제 일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장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시절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뭐랄까 이제 지금 뭐 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불려줄 회사는 얼마든지 있고요. 뭐 굳이 이제 그런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약간 꿈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봉이 김선다 같은 그런 이제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내 진짜 소중한 돈을 이게 맡기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제 이제 그냥 메인 이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걸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한 단 일주일이라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런 나쁜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책이 정말 쉽고 또 이대훈 회계사님께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 노하우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적어주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앞으로 뭐 투자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회사 재무제표의 이대훈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